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아침에 오면은 요런 아이들 꼭한 녀석씩, 한두 아이씩, 요런 아이들. 지금 여기 아파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어머, 색깔 예쁘게 물드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픕니다. 또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어집니다. 자, 이 아이를 한번 제가 분리시켜 볼까요? 단역은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써라. 이 아이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넌 어쩌자고? 어? 왜? 뭐가 불만이야? 중간에서 박 실장이 물을 안 털어줬어? 어? 박 실장 잡아와. 박 실장이 그저께 계속 어저께 애배당 갔구나. 그저께랑 약 엄청 주고 다니던데 너왜 그래? 그랬는데 어? 너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보자. 일단은 요런 상황일 때는요, 일단은 아이를 먼저 이렇게 흙부터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 흙부터 분리를 해서 버리겠습니다. 일단은 버려볼게요. 제가 아휴 군생이네. 군생이네. 먼노 군생이네. 저놈의 귓구멍을 뚫어야지 곰팡이 생겼네 그런 줄 알았답니다. 아. 여기까지는 잘 그러니까요. 들리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저기 사장님처럼 귀가 특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늙어도 보청기 안 해도 될것 예, 귀는 잘 들립니다. 눈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셔. 눈이 안 보여. 눈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사람도 잘못 알아봐요. 10번을 봐도 그분이 그냥 왔다 조용히 가시고 그런 분이면은 기억을 못 해요. 아, 참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도 구별 잘 못하고. 자, 얘가 먼노예요. 먼노가 이렇게 아픕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한 바퀴 쭉 돌면서 아픈 녀석들 데려다 놓고, 이제, 너는 뭐가 문제니? 너는 뭐가 불만이니? 이제 애들하고 이제, 궁시렁궁시렁 따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일단은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일단은 잘라야 될것 같죠? 그래서, 잘라내죠, 뭐. 잘라내고요. 쓸데없는 거 달고 있으면 뭐하니? 뿌리 잘라. 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흙좀 버릴게요. 버리고 또 다시. 이때 한번 보자. 그러니까 뿌리 상태는 이렇게 멀쩡해요. 이렇게 멀쩡한 뿌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서 무름이 온 거예요. 위에서 무름병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다육맘들 마음 아프게 하지요. 자,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 아이, 지금 요 아이가 그러죠.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게 까맣게 요게 무름이에요. 자, 그래도 저는 빨리 발견을 했죠. 자, 요 아이도 뜯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은 이 안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뜯어볼게요. 얘만 망가진 건지 이렇게 뜯고 또 뜯고
이걸 빨리 해주셔야 옆으로 다 번지지 않아서 옆에 있는 아이까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좀 뜯을게요. 이렇게 뭐 그냥 이게 쑥쑥 돼서 뜯어지는 아이들은 벌써 이미 아픈 거예요. 벌써 병이 진행이 된 거고 아픈 거예요. 이게 생장점까지, 얘는 여기 생장점까지 다 까맣잖아요. 이렇게 까맣죠? 어머. 자, 이렇게 볼까요? 어디 보자. 자, 수술을 하는데 일단 한번 제가 여기를 한번, 요거는 이제 딴 아이, 요 아이예요. 요건 요 아이예요. 이쪽 아이 얼굴, 이쪽 아이 얼굴, 이 먼노 얼굴. 요쪽은 이 먼노 얼굴. 지금 먼노가 얼굴이 요렇게. 그래서 또 알아요. 이런 애들이 밑에가 지금 뿌리 쪽은 이상이 없는데 잘 식재해놓으면 또 예쁠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실장님들 지금 이름 맞추기 하면서 재밌답니다. 아주 좋답니다. 참말로. 그죠? 모르는데 알아가는 거, 그 느낌 그거 괜찮거든요. 그거 참 재밌는 거거든. 자, 이렇게. 자, 보시면 뿌리 쪽은 이렇게 말짱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후임님들이 가끔 뿌리는 멀쩡한데 애가 위에서 물러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꽃에 타고 뭐 물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물을 제가 잘못 뿌려서 거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이 된 거죠. 물음병이요. 물음병은 바람에도 다 타고 이게 전부 옮깁니다. 그래서 물음병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 얼렁얼렁 치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 보면 밑에까지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뭐 뭐라 갈 데 없이 깨끗한데 지금 요 아이가 문제인데, 자, 이것도 버리고요. 제가 버리고 오겠습니다. 또 버리고, 자, 요렇게 놔두고요. 자, 요거는 칼. 자, 칼. 칼질 한번 해볼까요? 칼이 지금 아픈 쪽. 지금 잘라내고 있죠? 까맣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먹었죠? 이렇게 까맣게. 그래도 이거를 한 몸으로 붙여놓겠다고 지금 제가 한번 여기를 더 한번 해볼게요. 잘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분리되면 어때요, 뭐. 그냥 한쪽은 삼두로 키우고, 한쪽은 외두로 하나씩 키우죠, 뭐. 근데 이왕이면 여기 또 잘 살려놓으면 여기서 또 아가가 뿜뿜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가 목대 있는 쪽이니까. 많이 먹었네. 자. 이제 이쪽 뾰족한 쪽. 뾰족한 쪽을 또, 제가 뾰족한 쪽으로 또 파볼게요. 야, 병원 의사가요. 암 제거하고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방이 안 되면 또 두 번 치료, 두 번 하고, 또 세 번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깨끗하게, 이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고 그러는 거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수술하고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의사 선생님들도 아픈 사람들, 아픈 아이, 아픈 그 애완 동물들 살리려고. 자, 이렇게 한번 또 넓은 쪽으로 또 한번 봐볼게요. 그냥 쉽게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걸 그냥 툭 잘라버리지 뭐하러 저렇게 저거를 파?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요.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새순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파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괜찮은 데까지는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라고 지금 보면서 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아 돋보기 좀 쓰겠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나 돋보기 어딨지? 제가 수술하다 말고 사라지죠? 아유 카메라 또 흔들려. 맞아, 돋보기가 없으면 요즘 안 보입니다. 또 아이 딴 아이 얼굴 이제 또 어디 엄한데 자를까봐 지금 칼질 잘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지금 아주 섬세하게 제가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난 이 아이를 그냥 적심이라도 좋으니까 붙여놓고 싶어 그러신 분은 그냥 이렇게 저처럼 한번 시도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툭 자르세요. 그냥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우 얘는 어디까지 먹은 거야? 승질나. 너 그만. 얘를 어디까지 괴롭힌 거야 지금? 우리 머루하고 늙으면 다 그래? 다 안 그래? 네, 김삼머루 참 박참다래입니다. 뭐 이름을 길게 주면 오래 살까 싶어서요. 길게. 네, 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빴어. 그래서 그냥 김삼머루 박참다래로 했습니다. 오래 살으라고요. 아, 나 몰라. 자를래. 아, 속상해. 자, 자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이거는, 자, 에이, 잘라야 되는 애네. 안 되는 애네. 자, 이게 안 되는 애였어요. 보면은, 안 되는 애입니다. 아, 얘 여기도 그러네. 아, 심각하네. 심각하네. 어디까지니? 야, 얘는 결국은 다 분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네. 아, 그래, 그냥 가자. 그냥 다 자르자. 살자. 여기는 멀쩡합니다. 이제. 자, 이 정도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하면 멀쩡한 거고요. 자, 여기 요런 아이는 이제 포기하셔도 됩니다. 하고 여기 괜찮죠? 자, 요렇게 하면은 얘는 쌍두는 되네요. 쌍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긴 지금 너무 심각하죠?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깝다. 아가가 붙었어. 응? 아까워도 어떡해. 너도 잘라야지. 너도 자르자. 담면 깨끗하게. 자, 요렇게. 이러면 또 한 얼굴이 되는데, 얘들은 이제 잘 뿌리를 내려서요. 잘 심어놓으면요. 얼굴이 확 펴집니다. 지금은 찌그러져 있지요. 이게 한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얘는 어디까지야. 세상에. 여기도 먹었네. 얘는 이미 새고 있는 쪽을 아주 야금야금 새고 있는 쪽까지 그냥. 그래도 여긴 또 괜찮아요. 밭에다 한번 꽂아놔 볼까요?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말려서. 그래도 여기 이두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아가인데. 그리고 너도 이리 와. 자, 아이고 파다가 어떻게든 붙여놔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래서 또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녀석. 한 녀석도 괜찮아졌고요. 그러니까 물음병이 오면은 얼렁얼렁 이 처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게 물음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가만히 보면.
색깔이 이뻐지나 보다 그러세요. 색깔이 이뻐지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자, 이렇게 하고요. 얘네들은 일단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이따가 씻어서 얘네는 제가 불로 한번 달든지 그렇게 해서 쓸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약물로 다 닦으셔도 되세요. 약물로 닦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 안 쓴 건데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버릴 겁니다. 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요거 제가 지금 요거 깔아놨죠? 요거 밑에다가 요거 새 신문지 깔고요. 이제 약이 흐르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들 여기다 아이들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 세우세요. 깨끗하게. 자, 요렇게. 싹 다. 깨놓으시고요. 자, 약을 한번 싹 치세요. 그냥 쳐서 요거를 조금만 방치를 할게요. 요거는 균질이었고요. 요거는 깍지.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균을 탄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균큐를 뿌렸습니다. 요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그늘에서 제가요 한 이틀 정도 놔뒀다가요 다시 뒤집어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만 놔두면은 아이가 밑에서 빵 아주 그냥 빵떡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놔뒀다 하루만 놔둬도 돼요. 이 약물만 말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요렇게 딱 해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화분 같은 거 아니면 종이컵 깨끗한 거 있잖아요. 종이컵 깨끗한 데다가 바람구멍 만들어서 이렇게 탁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햇빛을 이제 살짝 방근을 해서 보게끔 해줘야죠. 그래야 얘가 우쭐하지 않고 팍 전처럼 퍼져버리지 않겠죠. 일단은 이렇게 두세요. 일단 약이 좀 흡수가 되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물음병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고객님들 깨끗하게 처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 몸에 아이 먼노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이거 잘 하시면 아이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점 보시면 핑크핑크하니 생장점 예쁘지요. 이렇게 아까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새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 지금 약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약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늘이 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말렸다가 다음에는 한 하루 정도 지나서는 뒤집어서 그 아래쪽에 종이컵을 좀 이렇게 자르셔 갖고요. 종이컵 위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통풍이 되면서 아이가 우짤하지 않고 아마 밑에서 실뿌리가 아주 핑크핑크한 뿌리가 건강하면서 잘 자랄 겁니다. 대신 이 아이를 지켜보세요. 내일도 혹시나 여기서 물음이 또 생기는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다시 그 입장을 몇 개 떼어내시고 한 번 또 단면을 또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또 한 하루 정도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물음이 온 먼노를 이렇게 처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아픈 아이 없는지 한 번씩 지켜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프리트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